만약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하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님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뉴스쇼 월요일 아침 뉴스닥 출발합니다. 상한가 하한가 오늘은 하한가부터 가볼까요? 하한가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예. 하한가 이번 주 누굽니까? 아, 사실 뭐 청와대가 이번 주말 특히 동안에 상당히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예. 그럼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했느냐? 홍보수석이 했거든요. 대변인은 어디 간지 모르겠고 홍보수석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분의 발언들이 좀 제 생각에는 뭐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감히를 했던지 간에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김성 홍보수석. 예, 김성 홍보수석. 예를 들어, 뭐,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런 표현 같은 것들. 예, 이런 예. 것들이 사실 사안의 엄중성을 봤을 때 과거에 이 비슷한 표현들을 썼을 때는 상당한 안 보이기나 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병우 수석의 개인적인 거취에 관한 일 또는 특별감찰관 제도 운영상에 그냥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표현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한가는 청와대예요? 뭐 청와대 홍보수석이에요? 네, 청와대로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외견상으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병우 수석을 지키겠다는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확고한 것 같기 때문에 홍보수석의 단독 이런 돌발 행동일 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청와대 하한가. 일단 거기까지 좀 듣고 저 장하나 의원님은 하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네, 저도 오늘은 마음이 예, 통했네요. 같은 사안으로 청와대 하한가로 뽑았고요. 청와대. 예, 점입 가경. 설상가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 자 연합뉴스 보도에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자가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예. 그 현재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그 이런 잇따른 이혹 제기가 우병우 죽이기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식물 정부를 만들려는 예, 일부 그러니까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선 것이고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연합해서 우병우 네. 죽이기에 그러니까 나섰다. 이게 그 저도 기사에 나온 그 전화 통화 내용이라고 하니까 예, 예. 기사에 있는 표현을 좀 옮겨 보면 예. 힘 있고 재산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검은 구석이 있거나 위법 탈법을 했을 거라는 국민 정서에 터잡아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에 그렇게 이중을 보인다는 것은 정말 네. 그 국민들을 모독하는 거죠. 이 정말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이렇게 그 황당하고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네. 돼버렸죠. 아, 전 여기서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언급된 그 언론사 생각해 보면은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 좌파 언론들이 손을 잡고선 청와대를 흔들고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다. 조선일보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좌파는 아니죠. 조선일보가. 그렇기 때문에 네, 부패 엔드지 엔드. 그러니까 부패 기득권으로 예를 들어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가장 네, 먼저 네. 앞장서 제기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지목했다면은 여기서 약간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에 기억해 보면 2년 전인가요? 그 최동욱 그 검찰총장 네. 그때 그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할 때도 그 해당 언론사가 조선일보죠. 앞장을 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때도 부패 기득권 세력이 최동욱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 나선 것인가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최동욱 총장의 어쨌든 혼외자라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뭐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은 그게 또 비위 사실 같은 경우는 또 아니거든요. 사생활 관련된 부분. 예, 사생활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또 청와대에서 그 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그 조선일보의 기사 및 보도를 인용해서 그러네요. 검찰총장에게 적용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한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제시한 사람을 부패 기득권으로 지금 지칭한다는 거는 예, 좀 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격이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최동욱 사건 때 있었던 어떤 되네요. 청와대 반응 논조와 비교를. 아니 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예. 대통령께서 같이 일해 보시면은 뭐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적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될 때
잠시 놓아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잠시 놓아주는 것도. 잠시 쉬게 하는 것도, 잠시 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답인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 보면은, 예.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언론이나 외부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 또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분이 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실장 예. 여러 가지 자리를 거치면서 중간중간에 또 그 비난이 집중되고 이럴 때 쉴 수 있는 타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참모 길게 갈 수 참모 문재인이 같이 계속 여정을 함께 그렇죠.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쉴 타이밍이 지금 너무 안 났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까지 예. 박근혜 정부에서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지만은 그래도 그 세 번의 어떤 중요한 요직을 거치면서 중간중간에 쉴 타이밍들이 있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러네요. 사람들이 좀 피로도가 좀 적은 그런 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또 피로하다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 그렇죠. 그렇게 해도. 근데, 네, 근데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면톱을 거의 지금 뭐 한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신문이 아니라 모든 신문에서 다른 이야기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안에서 뭐 어쨌든 여론의 예. 뭐 반응을 살펴서 좀 쉴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지금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니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병우 수석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사실 이거를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기에는 예, 예. 내 생각에는 워낙 지금 제시된 의혹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방금 우리 이준석 전 비대위원 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예. 그 공개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녹취록에 보면 이런 힌트들은 있습니다. 이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얘기인데 우병우 수석 아직도 힘이 있다. 아,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이제 여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뭐 까라면 까니까 이렇게 녹취록에는 돼 있고. 아직 힘이 있다. 예, 근데 뭘 믿고 우 수석이 버티고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조금씩 파면 다 이제 그 뭐 다 막아내기 힘들 것 같다. 예, 저렇게 예. 가다가 부러지는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이걸 막을 수 없을까 봐 계속 버티는 게 아닌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예, 내용이 있고 예. 예, 또 하나 이 우수석 거취에 대해서 예. 이원정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물었는데 한숨만 푹푹 쉬더라. 청와대가 안에서 이렇게 뭔가 다른 의견도 있고 이렇게 그 대통령한테 직언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예. 게 그 이 녹취록. 예, 녹취록에 나와 있어서, 뭐, 아까 이렇게 좀 짐작하신 내용이 또 사실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그, 식물정부를 만드는 게 뭐, 일부 기득권, 조선일보와 좌파 세력이 아니라, 예. 청와대 일하고 있는, 뭐, 모든, 뭐, 청와대 뭐, 참모랄까,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식물정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여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아니, 진짜, 그 여론을 제대로 못 읽어서 실패한 게 총선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렇게 버틴다는 게 대선 앞두고서는 이게 바람직한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 정부의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자신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주 뭐 여론 영향력이 있는 보수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마저도 정부의 실패를 바라고 있다 또는 네. 정부를 공격하길 원하고 있다 정도의 그런 식물 정부를 바라고 있다 그런 이렇게까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은 제가 전혀 지금 외교 영향을 봤을 때 안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내부에서 느낄 거라면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느끼. 피해 의식 같은 거. 그렇죠.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예를 들어 또 사드 국면에 있어가지고 전통적 지지 기반이 할 수 있는 티키에서 지금 그렇죠. 굉장히 주춧돌을 흔드는 있고.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이런 예. 것들이 그러니까 정권에서 아 여기는 적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라고 예. 했던 곳이 두 군데가 동시에 뚫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의 어떤 위기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단단하게 더 우리를 지켜야 된다. 우병우 그렇죠.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실제로 그 예. 실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예. 직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우수석과 관련된 문제는 예. 우수석 개인에 대한 어떤 비위 의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자를 거면 빨리 자르고 다시 정비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드 문제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 성주 군민들이 최근에 예. 어제 이제 결정한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사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제3의 배치 후보지가 나온다면 우리가 나오면은 또 우리가 또 수용할 의사도 있다. 이런 취지도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그렇게 너무 지금 뭐 거기 사드도 마찬가지 논리죠. 사드도 성주에 보면은 이게 좌파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드 배치 반대 여론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논리가 그때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땐 정부의 자신감 문제로 자신감 이제 귀결되는 문제. 것 같거든요. 심각한 피해 의식에 지금 그렇죠. 시달리고 저는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저는 아. 이제 어쨌든 여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네.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굳이 따지자면은 뭐 정권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서도 예. 최근에 몇 번의 정권들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위축 또는 피해의식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 방송 나와서 정치평론하는 사람의 지금 속된 말로 지금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다들 진짜 보면은. 아. 왜냐하면은 그 사실 좀 정치 상황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요즘 좀 어렵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뭐 굳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금 그 직접 정치란 정치인들마저도 아 이게 뭔가 지금 하나씩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결국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수석 안 된다. 좀 그야말로 그동안 같이 해왔던 보수 언론들도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된다. 이건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간다. 과연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글쎄요. 그 이정현 대표의 당대표 이렇게 당선 때문에 청와대도 또 순간 안심하고 좀 자만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만장일치로 이번 주 하한가는 청와대에 뽑아오셨어요. 어쨌든 자진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 들어가도. 지금까지 너무 그렇게 확고하게 본인이 표명하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만 짚고 가죠. 이준석 비대위원도 자진 사퇴는 아니라고 보세요. 또 하나의 또 이 예측을 해보자면은 예. 이번 주를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시면 너무 좋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거다. 지금 여론 상황으로 봤을 때, 당내 상황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의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엔 여론조사를 굉장히 또 많이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아직 안 하셨나 봐요. 진짜 그런데 지금 이 사드 배치 예.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전국 주도권을 잡았던 이제 정부 입장에서 예, 예.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일부 여론조사 보였었는데 또 이제 요건으로 오늘 월요일에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를 예. 제가 살짝 미리 보면은 예. 그 조금 하락했어요. 보면 그 상승 기조가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월화수 정도까지 이제 추세를 본 다음에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 또는 비위 보도 때문에 이제 좀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좀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왜냐면 항상 지금 지지율 선이 지금 보면 30%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예, 예. 이 30%대가 위협받으면 그러니까 20%대로 갈 기미가 생기면 이건 되게 위험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항상 비슷한 이론이지만 고깃집에 세 명이 앉아가지고 한 명도 대통령 지지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예.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하한가 청와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상한가로 넘어가 보죠. 이번 주는 상한가를 누굴 뽑아오셨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상한가. 아, 누구 먼저 아시겠어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 누구? 상한가. 네, 항상 누차 말씀드리면 상한가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예. 관심받을 주식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심받을 예, 주식. 예, 앞으로 관심받을 주식의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우선 꼽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예,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감각이 진짜 빛이 났던 그런 한 주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걸 보면서 그런 생각 드셨어요? 사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진짜 주옥 같습니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그 이번에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예. 이런 표현 하셨어요.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서 죽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바늘로 찌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국민의당의 대응 원칙을 천명한 거거든요.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서 죽게 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계속 찌르는 거다. 네,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다. 사실 코끼리가 가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 예. 끈질기게 계속. 그것도 바늘로 계속 찌르면 언젠가 아플 거 아닙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예. 사실 계속 앞으로 그 대정부 공세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이런 취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끈질기게 우리는 해나가겠다. 또 우리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께서 얼마나 또 화술의 달인이십니까? 그렇죠. 앞으로 아마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예. 이 코끼리 바늘 같은 이야기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우병우 수석과 이 청와대 이번 건에 대해서.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검찰과 지금 그 자당의 3명의 의원과의 어쨌든 수사가 지금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선수. 그 사실상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과는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예, 박지원 예. 비대위원장께서는 거의 뭐 꽃놀이패를 지금 쥔 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그러니까 검찰, 법조 이쪽으로는 정말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인맥도 대단하고 그렇죠. 많은 정보 가지고 꽃놀이패를 쥐고 상한가로 갈 수밖에 없다. 주목받을 수 없다. 이 정국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렇죠. 최근에 국민의당이 이제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어쨌든 이런 존재감 부각이라는 거 예. 최근에 보면 뭐 사드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도 선명성을 좀 드러내고 있는 국민의당이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의 어쨌든 활동 영역을 보면서 국민의당이 최근에 굉장히 그 업무 분장이 잘 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것이 이제 좀 뭔가 조직이 잡혀가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사실 그 오너 겸 사장 자리에서 지금 사실상 좀 물러난 예, 예. 격이긴 한데. 근데 안철수 대표는 사실 뭐 손학규 전 대표 만난다든지 하면서 예. 굉장히 대선 주자급 행보를 잘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대여 공세 또는 대정부 공세에 어쨌든 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예. 원내 리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그에 또 하나 안 보이긴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다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김성식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쨌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누진제 이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렇죠. 누진제 같은 거 국민의당이 네.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나갔던 걸 보면은 사실 이 체제가 좀 공고해지면은 예. 그러니까 좀 큰 일은 안철수 대표가 좀 대범하게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고 박지원 대표가 정치적 사물을 다루고 또 정책적인 건 김성식 의원이 다루고 이렇게 한 체계가 잡힌다면은 의외로 또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은 지금 사실 국민의당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상한가. 장하나 전 의원은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네, 뭐 오늘 올림픽도 그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예. 올림픽 선수 모든 선수단 그리고 뭐 거기 뭐 코치분들도 있고 뭐 예.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또 뭐 의료 책임지는 이런 스태프들도 많은 분들이시죠. 정말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뭐 선수촌에서 식사해 주는 선생님들까지도 예. 다 좀 감사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선수 중에 저는 손연재 선수를 상한가로 선수 네 뽑아봤습니다. 체조 4위였잖아요. 리듬 체조 4위. 네, 우리가 뭐 금은 동 메달 바로 다음 4위인데요. 그래서 더 상한가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이분이 그 4위 결정진 후에 이제 언론 인터뷰 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오히려 그 경기하는 모습은 좀 못 보고 언론 인터뷰 봤는데 그랬어요? 그 본 일단 무엇보다 제 마음을 울린 것은 본인에게 몇 점 예, 예. 주겠냐 했더니 4위를 했고 뭐 메달 못 땄지만 100점을 주고 싶다라고 나는 나한테 해서. 100점을 주고 싶다. 근데 그냥 그 점이 그 6년 동안 1년 외에는 거의 러시아에 살면서 그쪽이 사실 강국이고 금메달도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런 선수들이 메달을 맞아요. 다 땄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한국 생활하고 싶다 얼마나 이런 외로웠을까? 게 네, 그런 뭐 소망들 하고 2014년에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서 예, 예. 은퇴 생각이 이미 있었고 제가 본인이 남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면서 또 2년을 버티면서 이번에 출전을 했고요. 예. 지난 런던 올림픽에는 본인이 본선 진출한 것만 해도 아시아 예. 선수로서 또 한국 선수로서 되게 조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메달을 안 따면 너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느낌이. 컸다. 뭐 그런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 손연재 선수보다 사실 뭐 더 고생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성적도 안 난 모든 선수들한테 어쨌든 다 고맙다는 얘기랑 야. 그런 하여튼 뭐 제가 위로나 손연재 선수 얘기하면서 다시 눈가가 촉촉해지세요. 글쎄요. 그 뭐 저 그런 거 봤어요. 무슨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뭐 손연재 선수의 손연재 선수 엄청 시달렸죠.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뭐 더 실력보다 더 조명받고 이런 거 보면서 또 같이 가슴도 아팠고요. 네. 그냥 그런 악플들도 이를 좀 달 수가 없네요. 안타까웠습니다. 선수 상한가. 이준석 전 비대위원 이번 올림픽 보면서 네. 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그 활 쏘고 총 쏘고 이런 걸 보면서 네, 네. 그 우리가 TV로 보면 넓은 차이 같지만은 실제로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주 작은 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승부를 보면서 아, 이 선수들이 얼마나 그때까지 그 집중력이나 맞아요. 아니면 외부 환경까지 이렇게 고려하는 걸 얼마나 훈련했을까. 일부러 야구장 가서 훈련하고 이랬대요. 양궁 선수들.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 시끄러운 데서. 그걸 보면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예. 사실 정권 말기에 보면은 정권이 약간 좀 비판적인 여론을 듣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양궁 선수도 그거 다 보정해가지고 화를 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든지 예. 뭐 민심의 파도를 맞는 부분이 있다 했을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어차피 활은 쏴야 되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바람이 부네 아니면 뭐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질렀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활 안 쏠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아니 우리가 활 쏘는데 누가 옆에서 소리 질러라고 활 소리 지른 사람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연습을 한 그 선수들이 우리 양궁 선수들이 한 클래스 높은 양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양궁 같은 경우에는 룰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면 또 어떤 기후든지 간에 항상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정부도 자신감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마무리를 사실 대한민국의 엘리트 체육이 너무 개인에게 희생 또는 뭐 이런 것들 강요를 하고 맞아요. 예전엔 헝그리 정신이라면 요새는 돈 없으면 못한다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저는 정말 소질 있고 자질 있고 행복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예체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예, 예. 또 지금 이 선수들이 가치가 인정받고 그분들이 좀 존경하는 이런 사회 문화가 있었으면 예, 좋겠어요. 예, 그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올림픽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도대체 문제는 뭐였던가? 왜 우리가 잘했던 종목들 부진했던 것인가? 혹시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 부패 뭐 이런 건 없었던 건지 이런 걸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은 박수 좀 치면서 끝내면 어때요?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의 코너 뉴스닥 하한가는 두 분이 똑같이 청와대 골라오셨고 상한가는 우리 상한 전 의원 손현재 선수 또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상한가 하한가 보드판에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닥.